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토플 홈페이지 가입과 토플 신청 시험장 등록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본 영상의 더보기란에서 각각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은 등록 이후 결제 방법, 일정 확인, 재채점 요청, 환불, 날짜 변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서 확인했던 시험 일자, 이름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잘 확인해 주세요. 그런 다음 Proceed to Checkout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확인하셨던 Test Registration과 해당 서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누르시면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보입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페이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실 때 주의사항은 해외 결제가 막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막혀 있다면 토플은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Pay Now를 누르시면 결제 창이 뜨게 됩니다. 자신의 토플 시험 등록이 잘 기입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또한 자신의 개인 정보도 올바르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신 후에 결제를 어떻게 할지 선택해 주세요. 카드나 페이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제할 수 있는 카드와 페이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저는 카드로 결제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누르시면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칸들이 뜹니다. 카드 타입에는 결제를 원하는 카드의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비자를 눌러보겠습니다. 카드 넘버에는 카드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익셉트 데이트에는 만료 날짜를 CVV에는 카드 뒷면에 적게 나와 있는 CVV 번호를 적어주세요. 카드 홀더 네임에는 카드의 실소유주의 이름을 영문으로 작성해 주세요. 빌링 어드레스에는 아까 적었던 자신의 주소를 한번더 적는 항목입니다. 만약 아까 적었던 주소와 동일하다면 이 same as shipping contact information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아까 적었던 주소와 다르다면 아까 했던 방법과 똑같이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트리트에는 주소를, 시에는 도시명을, 컨트리에는 나라명을 적어주세요. 우리나라 주소를 영문 주소로 변환하는 방법은 구글에 영문 주소 변환을 쳐서 나오는 이 화면에 자신의 주소를 적어주세요. 적으신 후에는 이렇게 한글 주소와 영문 주소가 뜨게 됩니다. 이 영문 주소를 복사를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시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그대로 적어주세요. 컨트리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 Process Payment를 누르시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Pay Now를 누르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시험을 등록하셨다면 Upcoming Test에서 여러분이 등록하신 시험이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의 시험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기 며칠 전에는 ETS 토플에서 주의할 점과 안내 사항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이를 꼭 확인하신 후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환불을 받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볼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시험을 보지 않게 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플 시험을 등록한 지 7일 이내라면 10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토플 시험을 등록일로부터 8일 후 시험일로부터 4일 전이라면 50%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일로부터 3일 전 혹은 시험 당일이라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 신청은 ETS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후
여기 보이는 View My Orders에 들어가서 예약한 시험 캔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약한 시험 일정의 스테이터스가 Cancelled라고 나와 있다면 환불이 완료된 것입니다. 토플 시험 보는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시험 보기 4일 전까지입니다. 날짜를 변경하는 비용은 60달러, 하나 약 9만 원입니다. 날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시험 등록할 때 작성하셨던 정확한 이름과 appointment number, 즉 예약한 번호가 필요합니다. 날짜 변경은 ETS 토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후 My Test 항목의 Upcoming Test에 들어가서 날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토플 시험 전날 챙겨야 할 준비물과 시험 당일의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